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심리학적 지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학문외과 우파찬 팀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과 개천절에 아주 중요한 대국민 미션을 제안하고 여러분들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New Approach, 추석 및 개천절 대국민 미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서버를 지켜라. 자, 이거는요, 지금 소수의 몇몇 분들이 가서 계시는데, 제가 볼때 위험합니다.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안 되고요. 전략적으로요. 자,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상황 보세요. 코로나, 우한 코로나 핑계로 모든 걸다 막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국민들이 뭔가 의견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다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송편이나 먹으라 이거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선거 투표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는데 손에다가 그 도장 찍어가지고 인증샷 같은 걸 찍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현재 서버 교체의 위기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한 분씩, 우리 애국시민들 한 분씩 가셔가지고 뭐 계속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니까 뭐 그거 다 지켜주면서 거기에서 인증샷 찍고 돌아오기를 지속적으로 모든 그 국민들이 한 차례씩 진행을 하면서 이 선관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슈화를 지금 그 집중해줘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저기 사진 찍기, 인증하기, 중앙선관위 뭐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미디어 A님과 사진 찍기 뭐 이런 거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미션. 자, 이것은 무슨 원리냐?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지만 코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요. 투표장 선거하러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손에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서 거기 자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카카오톡에 인증샷을 올렸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다시 우리 이 한가위 축제, 그 다음에 개천절, 그 다음에 그 우리 한글날, 모든 주요한 날들에 이러한 중요한,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모이지 않아도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컨텐츠 최소한 3명에게, 3곳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부득이한 그 아래와 조건 있잖아요. 이네 가지 조건. 네, 하나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세 군데 이상 공유해 주시면은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건이 뭔가? 자, 첫 번째 체크합니다. 걸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지하철 타는 방법을 아는가? 혹은요, 운전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아는가? 네 번째,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가? 자, 요거지 네 가지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아주 즐거운 어떤 우리 그 한국의 이 즐거운 추석의 연휴에 할수 있는 어떤 그 한가위 축제 행사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자, 미션 제목 공개. 빠밤. 미디어 A를 찾아라. 옛날 그 윌리를 찾아라 그거 아세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미디어 A를 찾아서 사진을 찍고 인증샷. 전 이게 지금 찾았어요. 그래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순서인데요. 자, 우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찾아갑니다. 나들이 가듯이 막뭐 숙제하듯이 가는 것보다 즐거운 게임 미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내가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지금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아주 기분 좋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들이 가듯이.
도보라든지 지하철, 버스 혹은 자차를 통해서 가는데 거기가 약간 조금 골목길이어서 주차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그 관광 명소에 여기가 이제 2020년 최고의 관광 명소, 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정문 앞을 갑니다. 미디어 A님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는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제 미디어 A님도 주무셔야 되고 집에 가셔야 돼. 그러니까 계속 미디어 A만 찾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팬데또페, 공선감, 응? 위명순 집사님, 그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바실리아 TV 조슈아님, 그 다음에 2020 새마을운동. 근데 이분을 만나시면요, 약간 문재인, 그 다음에 트럼프, 도란프, 또 안철수, 또 이명박, 기타 등등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성대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로도 좀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일산 TV, 그 다음에 안동 데일리 TV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덕담도 나누고 응원도 하면서 인증샷을 찍고 하는 게 2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요. 산책을 하면서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명소를 찾아가고 또 서버도 지킨다 라는 마음으로 아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확신합니다. 기분 아주 좋게 집에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SNS 통해서 인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커뮤니티, 카페나 밴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렇게 참여해 주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이 살인 강도가 든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살인범의 칼이, 피 묻은 칼이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라는 이름 아래 이 칼이 식칼, 피 묻은 칼, 이번 4.15 총선의 범죄자의 아주 피가 철철 묻은 칼이, 녹슨 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칼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서버를 교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저는요, 이 살인범의 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을 잡고 비틀어야 됩니다. 분진해야 됩니다. 자, 거기 주소와 약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 관악 선관인가? 거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정확한 주소는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번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약도는 이렇습니다. 사당역 2번 출구에 내려가지고요, 5번이나 6번으로 나가시면은 여기 이제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쭉 타고 가다가 좌회전 한 번만 하시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쭉 걸어오다 보면은 그냥 아주 골목길이에요.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좌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우리 미디어 A님이 대기하고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여기 후문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여기에서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나 다른 날 통해서 서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오늘 그 미디어 A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피가 묻은 그 강도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물을요. 그걸 없애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자차를 통해서 오시게 되면요, 자 보세요. 가을 하늘 이렇게 막습니다. 여기 이제 서분당 타고 이제 제가 용인 수지에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하늘 보세요 여러분들. 응? 좋잖아요. 자, 이렇게 만끽하면서 주변 자연과 가을을 느끼면서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최소한 세 군데 내가 꼭 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 때는 요 미션을 저기 주변에 공개해 주시고요.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또 참여 가능하신 분들 와서 응원하시고 국민 감시단으로서 활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션, 대국민 미션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성공 후에 연락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있을 때, 우파찬 TV가 있을 때 오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요, 특별 선물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영상.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그 관악청사를 가는 길에 그 너무나 맑고 높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을 촬영했던 사진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했습니다. 땡큐. 이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기가 막혀. 이야, 가을 하늘. 외국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을 하늘이 이렇게 좋을 때는. 그죠? 아, 저 지금 그 중앙선관위 관악지청인가? 관악청사인가? 네, 거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서버에 대한 교체가 있을 것 같다. 날씨 봐라, 이게. 왜 이렇게 좋아? 이런 하늘을 안 찍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